정의당 소속의 정현욱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용산 선거구 공천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의당의 정현욱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용산 선거구 공천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권혁기와 통합당의 황춘자 예비후보는 어디 가고 강태훈과 권영세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정치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정치 철새 도래지가 아닙니다. 용산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해온 사람들이 정당에서 그 지역 후보로 발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도천수 예비후보 역시 SNS에 전략공천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풀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강태웅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중순에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그 다음 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정치 신인입니다. 통합당의 권영세 예비후보는 지난 16대부터 18대까지 영등포구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내고 두 번의 낙마를 한 뒤 용산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중진급 의원 출신입니다. 강태웅 예비후보는 후보 확정 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용산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예비후보는 지난 몇 년 동안 견디기 힘든 수많은 굴욕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중간 고지에 올라섰다며 마지막 고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경선을 거쳐 김희전 예비후보가 용산 선거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에선 총 5명의 정당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아직 민생당과 자유공화당의 공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